대생무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이아몬드인데요. 지금 여기에 분홍 두 개, 하늘색 하나, 분홍 두 개, 하늘색 하나, 이거 반복해야 돼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실로 뜨게 되는데, 아메리칸 방식으로 두 가지 실 동시에 뜨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뜨고, 내려놓고 이렇게 뜨지 마시고, 두 개를 같이 잡고, 이두 가닥을 같이 잡고, 검지를 이실 사이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은 상태로 뜨시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하늘색 그냥 시저코 하나 뜨고요. 이 상태에서 하늘색일 땐 이렇게 뜨고요. 지금 다음이 분홍 두개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분홍을 한번 두번 뜨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색 떠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늘색 뜨면 돼요. 다시요. 이제 분홍 두 개. 분홍으로 2개, 이제 하늘색 하나, 하늘색 하나.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실 사이에 항상 검지가 들어있으면 돼요. 같이 잡고 검지를 실 사이에 집어넣고, 분홍색을 뜰 때는 엄지로 엄지랑 검지랑 잡아서 실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늘색 뜰 때는 그냥 검지를 들어서 우리 원래 그냥 뜨게 하듯이 떠주시면 돼요. 이거는 아메리칸 방식일 때고요. 만약에 불란서 뜨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바탕실은 오른손, 배색실은 왼손에 잡고 뜨시면 돼요. 그러면은 왼손에 걸린 실은 그냥 불란서 뜨기로 뜨고 그다음에 하늘색 실은 오른손으로 뜨고 이렇게 계속 뜨시면 돼요. 불란서로 뜨고 두코 뜨고 하늘색으로 뜨고 지금 이 패턴은 배색 간격이 뭐 넓어야 세 코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간이 굉장히 긴 패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뜨게 되면 얘를 실을 걸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하늘색 실이 분홍색 위에서 떠졌거든요. 그 다음 코를 만약에 분홍색 밑에서 떴다고 치면 이 뒤편에서 가로지르는 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사이사이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불란서랑 아메리칸 방식을 같이 동시에 하시면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홍을 하나 떴는데 배색하실 때 해보신 분들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분홍으로 뜬 코랑 다른 색으로 뜬 코랑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틈이. 그런 경우 배색해 보셨으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바탕실을 마지막 코를 뜰때 분홍실을 바늘 위에 걸쳐서 하늘색으로 떠주면 이게 이 배색실이 걸쳐지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엮이는 셈이 되죠. 이렇게 엮여지죠. 만약에 이게 걸쳐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가버리게 되면 안 뜨게 해서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 코하고 이 분홍코하고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엮어주면 나중에 뜰때이 하늘색 실이 당겨주니까 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안쪽에서도 해볼게요. 지금 순서가 여기는 하늘색 세 코를 뜨고 여기 분홍색 세코뜰 차례예요. 여기서도 안 뜨기도 마찬가지로 실두 가닥 사이에 검지를 끼우고 뜨시면 돼요. 하늘색 지금 세코뜰 차례.
여기 시저코 가장자리는 시저코고요.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그다음에 분홍 세 코. 이 상태에서 분홍은 엄지랑 검지로 잡아서 뜨시면 되죠. 이렇게. 저는 이게 더 편해요. 이제 하늘색으로 뜨는 거죠. 하늘색으로 뜨면서 얘를 지금은 하늘색이 밑에 있잖아요. 위로 가게 뜨고, 밑으로 가게 뜨고, 그리고 분홍색에 뜨고. 분홍색에 뜨고. 아,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렇게 건너지게 되죠. 분홍색이 떠지는 동안 하늘색 실이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코를 이렇게 뜰때 너무 바싹 당기시면 안 돼요. 이 가로지르는 끈이 최소한 이세코 간격만큼은 벌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를 느슨하게 떠지고 뭐 이렇게 벌어지는 게안 예쁘다고 막 바싹 당기면 나중에 편물이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세코 간격만큼의 실을 남겨줘야 돼요. 그 그러니까 편물을 이 실을 당기실 때이 정도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유 있게 실을 남겨주셔야 돼요. 나중에 늘어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도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안 늘어져요. 절대 안 늘어져요. 그리고 촘촘한 것보다 느슨한 게 나아요. 이렇게 돼서 뜨실 때이 편물의 간격을 여유 있게 해준 다음에 우리 보통 이게 뜰때 이렇게 코를 모아서 놓고 뜨잖아요. 근데 이 간격이 있을 때는 코에, 원래 코에 거리만큼 간격을 둔 다음에 하늘색 실을 이렇게 갖고 와서 뜨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배색이 완성되고 있습니다.